당신의 미래를 준비할 때가 되었나 봅니다. 손이 귀하디 귀한 황실입니다. 전통적인 황실 법도를 적용하여 태자의 훈련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내가 부드러운 게 있기는 있는데 자오다가 아! 돌아가신 성주 황제태와 신선생님 두 분 약속의 친구입니다. 왜? 뭐가 없어지셨나? 어, 반지! 반지 있었어요! 나와 같다면 시작인가요? 마음이 자꾸 그댈 사랑한대요. 온 세상이 듣도록 소리치네요. 왜 이제야 들어가죠? 그만하니까!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좋구나. 어떡해. 사진 누가 찍겠다. 후끈. 엄청 팬들어. 땡겨서 볼까? 이성 올라왔어, 안 돼? 시체가. 또 시체가. 넌 굉장히 평범하고. 어쩌면 됐을 것 같다. 야, 시골. 미쳤다고 좋아하는 여자애는 평생을 공안에서 인형처럼 처박혀 살아야 되는 타자비로 만들겠네? 그럼 나는 내가 지금 사람을 시켜서 예정교육을 해주던가. 너라고 따라 이 자식아! 야!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저 사실은 결혼하겠다는 무슨 준비가 있습니다. 준비는 잘하고 있겠지? 무슨 준비? 입궁 준비. 내가 한테했던 앞으로 공부하셔야 할 계절이. 네? 저걸 다요? 강조도 길에서 음식을 먹어서 아니고. 그럼. 대표예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나는 비궁마마다. 이리 오너라. 부르셨습니까? 아줌마! 순대에 간이 빠졌잖아요. 간이! 라고 말했다. 뭐야? 그냥 가면 어떡해? 전화라도 하고 가야지. 울고 싶어 죽겠는데.